안녕하십니까. 명옥환 한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안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침, 말 그대로 동안, 그러니까 얼굴을 젊고 어리게 만드는 침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안침은 종류도 많고요. 침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굴을 젊고 어리게 만들 수 있는 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선침, 매선침이라는 것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실리프팅이라고 쓰고 계시죠. 재생침이라는 침 종류도 있습니다. 그 재생침은 프락셀 레이저 이런 원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한침이라고 해서 얼굴 경혈에 이제 침을 놔서 얼굴에 순환을 좋게 해주는 이제 이런 침이 있는데, 크게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선침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또는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시술을 하시는데, 매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굵은 거, 또는 얇은 거, 또 긴 거, 짧은 거, 그리고 그 매선 시술을 할 때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과나 효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선침 시술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충분히 숙련된 분한테 이제 받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간혹 TV나 매스컴에서 어떤 부작용 사례가 가끔 나타나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시술을 하셨거나 비숙련자 분들이 이제 아주 처음에 하신 그런 경우에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동안침의 종류 중에 이제 재생침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재생침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저로 따지면 이제 프락셀 레이저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표피층하고 진피층을 자극을 주어서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밝고 환하게 또 안색이나 탄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침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침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 붓기라든가 안색이 좋지 않다든가 모공이나 여드름 자국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리프팅도 되면서 피부 안색, 피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그 가끔 매스컴이나 한의원에 가시면 얼굴에 이렇게 침을 한 뭐 20, 30개씩 꽂으시는 분들, 또는 뭐 50개 이상 꽂으신 분들 보셨죠? 이제 그걸 또 정한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굴이나 또는 이제 목 쪽, 목 뒤에 이런 경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혈들을 이제 자극을 시켜줘서 근육의 이완이나 또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침 시술인데, 얼굴 같은 경우에 목 또는 이제 몸 전체에 경락, 경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한침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침 치료는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동안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상 이제 명옥환 한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